안녕하십니까.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인턴십 17기 전진상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마이덱을 이용하여 7세 화모트를 작동시키는 실험입니다. 먼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7세 화모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캐스트도형 7세 화모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실험에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덱에서 각각의 출력을 7세그먼트로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덱에서 신호를 주기 때문에 7세그먼트에서도 각각 입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캐소드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이어링을 하면서 마이덱에서 5V의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전력을 저항 없이 7세그먼트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7세그먼트에 있는 LED가 파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항을 연결해주고 7세그먼트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블럭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작동시키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가 이 케이스문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케이스문에서는 먼저 저장되어 있는 신호를 16진수로 나타내 줍니다. 이 16진수를 다시 2진수로 풀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배열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신호를 2진수로 받아들여서 이제 7세그먼트의 LED로 보내주면 보시는 것과 같이 7세그먼트가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7세그먼트를 작동시키는 원리는 다음 진리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프론트 패널에서 스위치를 클릭하여 주면은 다음과 같이 카운트가 되어 1이 됩니다. 여기서 1이 나올 때는 밑에 나오는 것 같이 부을린 배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2진수를 뜻하는 것이므로 0, 1, 1, 0, 0, 0, 0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숫자 2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클릭하였을 때는 2가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2진수로 11, 0, 11, 0, 1, 0을 나타내어 주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숫자들도 16진수에 나오는 숫자들 다 7세그먼트로 표현하여 줄수 있고, 이것으로 7세그먼트가 2진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방법으로 7세그먼트 구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